안녕, 반가워요. 오늘은 착한 늑대와 여우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게요. 그린 플러그드 레드에 온 모든 늑대와 여우들은 다 이뻐. 아유, 물 관리가 잘 됐네. 모든 밴드의 공연에는 열정적으로 호응해줘서 그런 땀으로 젖어서 다 비춰. 그리고 일회용품에 담긴 음식물과 유리병도 깨지기 쉬운 물건은 안 가져와서 마음까지 이쁘네. 더 쾌적한 실내를 위해 담배는 꼭 밖에서 피는데 담배를 피는 목선이 제일 중요한 불쌍한 솔로들을 위해서 커플들은 애정행각은 꼭 참았다가 둘만의 장소에 가서 우에 고마워. 또 늘 깨끗한 공연장을 위해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여우는 깨끗해. 순결한 느낌. 마지막으로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일회용품들을 최대한 줄여볼까요? 우리 그린 플러그드에서는 여기 텀블러만 있으면 맥주를 먹을 수 있어요. 늑대님들, 요 텀블러로 여우님들에게 맥주를 많이 사주세요. 그러면 이렇게 모두를 위해 에티켓을 잘 지키는 늑대와 여우들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. 알았죠? 이렇게 신나는데 빨리 끝나서 아쉽다고요? 걱정하지 말아요. 쌍팔이 여러분들한테 비밀 이야기를 해줄게요. 올해 5월엔 세 번째로 하는 그린 플러그드 서울이 또 있어요. 그린 플러그드 서울은 관객들이 더 이뻐. 그리고 더욱 즐거운 그린 플러그드 서울은 다채로운 출연진들과 음악들이 있어서 즐거움이 풍만해. 마지막으로 따뜻하고 싱그러운 봄날에 넓게 펼쳐진 잔디에서 함께 뒹굴러볼까? 그럼 우리 5월 그린 플러그드 서울에서 꼭 다시 만나요. 안녕!